다시 한번 세 분의 위원께서 발표 보고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위생적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수산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 신뢰를 말하기엔 가마득히 멉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표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살아 사람 중심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 거점을 연계한 국가 혁신 글로센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고가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이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국부를 포함한 대응 당정투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서 함께 새롭게 더 나아가겠습니다.